양서진 씨그 마이크는 일부러 그 마이크를 쓰신 거예요? 이렇게 딱 손에다가 이렇게 감싸지고서? 네, 의도했습니다. 그 아까 런치패드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던데 그 무슨 샘플이었어요? 아, 양서진의 보컬을 이제 제가 샘플링해서 차핑해가지고 만든 샘플입니다. 그리고 원영 씨는 아까 봤더니 드럼에 머신 같은 거를 이렇게 장치를 한 건가요? 아니면 뭐 다른 걸 댄 거예요? 아, 제가 이제 킥 스네어에 이제 트리거라고 이제 예. 전자 소리 넣어서 어쿠스틱 사운드 같이 나오게끔 네, 그런 트리거도 걸고 패드도 사용해서 좀 디스코에 알맞게 노력해왔습니다. 제가 왜 이 질문을 다 드렸냐면 마이크, 저런 아까 신스,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막 소리들 오늘 의상 되게 촌스러우면서 되게 멋있거든요. 헤어스타일에 저 발랐던 웰라폰 같은 저 색깔 예전에 그 디스코 시대 때 분위기를 내는데 요즘 거 같은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하려고 했던 최선이다 느껴져서 되게 세련돼 보여요. 그리고 이 세 명의 조합이 기타 정도 한 명 더 있으면 딱 그림이 딱 떨어질 것 같은 근데 셋만으로도 충분히 그림 나오는 그런 밴드의 무대를 본 것 같습니다. 두 분 다 이 조합은 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네요. 서진 씨 목소리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드럼이 들어오면 목소리 좀 묻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속삭이듯 한데 그 소리가 댐핑이 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이런 경우 보컬이 도드라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다 어쿠스틱 드럼 소리하고 다 잘 섞여서 되게 좋았고 그 후반부에 제 익숙한 멜로디 라인이 들리던데 웸 노래 아닌가? 네, 맞습니다. 맞죠, 맞죠. 네. 예, 그래서 예,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, 근데? Everything She Wants. 아, Everything She Wants 맞아요. 예. 아, 빰빰. 그 멜로디가 나왔잖아. 빰빰빰. 일종의 리프 매쉬업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특히 80년대 웹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그 멜로디가 딱 들려가지고 아주 묘하게 이태원 프리덤에 스며들어서 아, 이 팀이 음악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어요. 하여튼 멋지게 즐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